군사조직 뻔한 얘기는 일단 책에서 일단 보죠. 군사조직 군역제도를 토대로 정비되는데 군역은 양인개병제, 양인은 군대 갑니다.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는 군대 가고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농민밖에 안 갑니다. 신분제 얘기하면서 볼게요. 그리고 이들은 현역군인 정군,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애들이고요. 비용을 부담하는 보인 옆에서 군인들이 먹을 농사 짓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군사조직은 늘 그렇듯이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구성됩니다. 중앙은 궁궐과 서울을 수비하고 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을 지킵니다. 중앙군 조직 5위라고 하네요. 위자로 끝나는 게 다섯 개 있었고요. 지방군 육군과 수군으로 나뉘어져서 국방상의 요지인 영과 진에서 복무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조 이후에는 진관체제라는 걸 실시해서 지역 단위의 방위체제를 편성하였다라고 하네요. 그 진관체제는 좀 쓰잘데없이 자세히 볼게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해. 자, 방어체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지금 나오는 거 진관체제고요. 두 번째, 나중에 조선 중기쯤 가게 되면 나오는 재승방략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선 사실 진관체제는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쓰잘데없이 긴 얘기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들은 전쟁에 좀 익숙합니다. 전쟁 좋아하는, 싸움을 갖다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쟁 관련된 게임들 많이 하죠. 자, 상대편이 공격해 들어오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편의 수도를 털어버리겠다고 거대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략질하러 쳐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노략질하러 오는 애들은 우리 편 군대랑 싸우고 싶어 할까? 아니면 싸우기 싫어할까? 싸우기 싫어하죠. 얘네들의 목적은 뭐니? 터는 거고요. 털고 재빨리 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는 형식을 우리는 뭐라 그럴까? 게릴라전 되겠죠. 때리고 튀는 거, 히트앤드런 되겠습니다. 자, 히트앤드런으로 쳐들어오는 애들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한 체제가 진관체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편 본진이 있습니다. 우리 편 본진에 애들이 치고 들어와서 튄대요. 그러면 걔네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방어체제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어차피 쳐들어오는 애들이 게릴라 뛰는 애들은 대규모 병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편의 소규모 병력으로도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규모 병력을 지역별로 나눠 먹고서 알아서 지네들이 각자 맞게 하는 체제, 이게 진관체제입니다. 자,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게릴라로 쳐들어오는 애들한테 중앙에 거대한 병력을 모아놓고서 반응하도록 한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때리고 있다. 출동. 그러면은 가는 동안에 이미 애들은 털고 튀어버리죠. 어차피 대규모 병력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규모로 게릴라 뛰는 애들, 초반부에 조선 전기에 쳐들어온 애들은 대부분 어떤 애들? 여진 아니면 외구예요. 얘네들의 공통점, 식량 털러 들어오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게릴라 뛰는 애들한테는 지역별로 이렇게 방어체제를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죠. 자, 쉽게 생각해. 뮤탈 게릴라 뛰는 애들한테는 포톤 캐논 박아 놓는 게 최고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역별 방어체제고요. 미안해, 남학생들을 위한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재승방략체제는 반대예요. 이렇게 우리 편의 수도를 향해서 왕잡기 위해서, 우리나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애들한테 이렇게 군대를 지역별로 나눠놨다가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털릴 겁니다. 그래서 저런 대규모의 침입에 대해서는 자, 군대 모여라. 한 군대로 모여서 대규모 병력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걍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대규모 부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지휘관이 파견돼요. 황홀하게 그냥 싸우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지? 컨트롤 해줘야겠지? 그래서 지휘관이 파견돼서 군대를 인솔해서 싸우는 체제, 이게 재승방략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의 대규모 병력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조선 중기쯤 변화한 체제가 재승방략 체제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두 가지 방어 체제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리고 군사조직과 더불어 교통통신체계도 정비가 된답니다. 국가의 위급사태를 알리기 위해 봉수제, 그리고 물자수송과 통신을 위한 역참, 그리고 조온제를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운송들 했대요. 자, 교통과 통신도 여기서 좀 정리를 합시다. 세 개를 다 외우기 위해서 육해공으로 외우세요. 자, 땅에 하나,
그리고 이제 바다, 물의 하나, 그리고 이제 하늘의 하나, 육해공 하나씩 교통과 통신제도가 있습니다. 교통과 통신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중앙통치입니다.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빨리 알아채고, 지방에 명령 내리고, 그리고 또 하나 지방에서 거둔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것들을 수도로 운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과 통신제도 있습니다. 조선에선 세 개가 있었고요. 하늘의 하나, 그리고 바다의 하나, 땅의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방금 나온 거 세 개 있었죠. 땅에 있는 거는 역참 되겠습니다. 여기 뭔지 아시죠? 지하철역, 전철역, 기차역입니다. 자, 그래서 교통 거점을 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역에는 말이 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 전달을 위해서 말 타고 이어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교통의 요지에 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 타고 달립니다. 그 다음 역에 도착하면은 말이 지쳤겠지? 말 갈아타고 또 달립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달려서 빠르게 가서 소식 전달을 하는 데 쓰이는 거 역참 되겠고요. 그리고 소식 전달 외에도 뭐 수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자 수송하는 데도 쓰이는 게 역참입니다. 자, 그리고 바다에는 좋은 재가 있대요. 고려시대 때 이미 한번 나왔던 거네요. 조. 무슨 뜻일까? 왠지 조가 붙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될 것 같니? 세가 붙어야 될 것 같지?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재도 좋은 재입니다. 그래서 세금 거둔 곡식 어떻게 한다? 각 지방에 바다나 강과 접해져 있는 항구에다 모으고 항구에 있는 조창에다가 모으고 그걸 배를 통해서 수도로 운송을 했었죠. 그게 조은제입니다. 그래서 물자 수송할 때 쓰이는 거 조은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로 실제로 날아가진 않습니다. 근데 하늘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 봉수제 있습니다. 봉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봉화는 여기저기서 많이 접해보셨죠?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산 꼭대기에 불을 올립니다. 그럼 저쪽 산에서 불길이 올라갑니다. 또 저쪽 산에서 불길이 연달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앙에서 외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외칩니다. 이게 이제 봉수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영화에 나온 것처럼 허접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봉화 최소한 다섯 개 씁니다. 국경 지방의 소식을 서울에 빨리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전쟁 났다라고. 그래서 하나는 평상시, 낮에는 연기를 올리고 밤에는 이제 불꽃 같은 걸로 올려요. 그래서 하나는 평상시 두 개 적이 나타났다. 세 개 적이 국경에 접근했다. 네 개 적이 국경을 돌파했다. 다섯 개 현재 우리 군대와 상대편이 싸움 중이다. 라고 해서 여러 가지 국경 지방의 소식을 빠르게 알리는 데 사용했던 것이 봉수제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일단 전쟁 났다는 소식을 봉수제로 알리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어떻게 전달될까? 역참을 통해서 말 타고 이어달리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국경 지방의 소식 빨리 알려서 중앙에서 정부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과 통신 제도가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면은요, 세금으로 거둔 게 곡식류가 있고 여러 가지 곡물로 거둔 특산물이 있겠죠. 각각 뭘로 운송하는 게 좋을까? 곡식은 양이 많고 잘 상하지 않으니까 물로 갈까 땅으로 갈까? 물로 가야겠죠. 그래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은 주로 좋은 재로 운송하게 되겠고요. 반면에 특산물 같은 것들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쉽게 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빠르게 육로를 통해서 보통 역참을 통해서 운송되는 것이 곡물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교통과 통신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조선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중앙 통치를 잘 하겠죠. 자, 그래서 교통통신제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 보겠습니다.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가 같이 있습니다. 왜 같이 있을까? 왜 이걸 한 단원에서 보고 있을까? 서로 꼬여 있습니다.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죠. 뭐 공무원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과거 시험 붙어서 관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 선발 제도와 교육 제도가 서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상에서도 같이 있는 건데요. 그거를 엮인 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우리 교과서 아주 고맙게도 표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오른쪽에 도표 있죠. 조선의 교육 제도와 관직. 자, 121페이지. 그래서 적어보면서 지금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교육제도와 이제 관리선발제도가 서로 엮여 있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계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얘기들을 이제 한번 해보죠. 일단 조선시대의 관리선발제도와 기타 등등을 이해하기 위한 굉장히 재수없는 분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 누구신지 알죠? 여러분도 굉장히 가까이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5천원짜리 계세요. 5천원짜리 계신 율곡이 선생 되시겠습니다. 자, 이분한테 별명이 뭐가 있냐면은 구도장원공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과거 시험을 9번 봤습니다. 근데 그 9번의 시험에서 몽땅 다 장원급제를 하셨습니다. 아니 시험 한번 합격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시험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 것이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입니다. 여러 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도장원공이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겪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죠. 제일 아래 보시면 서울이건 지방이건 서당이 있죠. 초등교육입니다. 초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천자문 배우고 가장 기초적인 걸 배운 다음에요. 나이가 좀 지나게 되면은 서울에 있으면은 사부학당을 다니고 지방에 있으면 향교, 보통 이제 고을 관청 근처에 설치된 국립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중등과정 배웁니다. 자, 거기서 배운 다음에 이제 내 생애 첫 시험, 속과 보게 됩니다. 속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생원과하고 진사과가 있는데 과목이 다릅니다. 생원과는 유교 경전 가지고 시험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진사과는 글짓기, 시무책 같은 걸로 논술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아무거나 붙으면은 속과 합격자가 되면은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속과 합격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볼까요?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그 다음 시험 대과 응시 자격을 줍니다. 본 시험인 대과, 문과 시험 응시 자격을 줍니다. 두 번째, 국가에서 운영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성균관 입학 자격도 줍니다. 성균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 과거 시험에 정기시험하고 부정기시험이 있거든요. 정기시험을 식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보는데 선발 인원이 33명입니다. 3년에 정기적으로 시험 보는데 그 시험에서 33명씩 뽑아요. 붙기 쉬울까 힘들까? 겁나 힘듭니다. 답이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래서 대과는 꿈이야 그러면서 최소한 몇 수 이상은 하고요, 보통.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난 그래도 관리가 되는 게 꿈이었어. 고급 관리 몰라도 하급 관리라도 할래라고 하면은 속과 합격자들은 하급 관리로 채용이 가능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미친 듯이 대과에다가 맨 땅에 헤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속과 합격자 이렇게 세 가지 혜택이 주어지게 되면서 보통 속과 합격 이후에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최고의 교육기관 성균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과 시험, 본 시험 보게 되는데요. 대과도 사실 복잡해요. 대과는 세 단계의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시, 지역 예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역별로 시험을 보고서 이제 일정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여기에 합격한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복시 봅니다. 자, 이거는 서울에서 치르는 본선이고요. 이 복시에서 최종적으로 33명을 선발합니다. 최종 인원이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최종 시험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전시. 왕 앞에서 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왕 앞에서 치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순위 결정만 합니다. 월드컵스럽죠? 지역 예선과 본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단계 시험을 거치게 되면서 대과 시험, 일명 문과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관을 뽑는 거 이렇게 치러지게 되고요. 그리고 무과도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치러집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과 합격하게 되면 말 그대로 관료가 되는 거죠. 책에서 나머지 내용들 정리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관리선발 과거와 음서 천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천거는 추천입니다.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양인 이상이면 가능하대요. 자, 우리가 조선시대 과거가 시험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정답 보기는 당연히 여기서 나올 거고, 오답 보기는 어디서 나올까? 조선의 과거 제도와 가장 헷갈릴 수 있으면서 살짝 다른 건 뭘까? 오답 보기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 고려의 과거 제도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선의 과거 제도와 고려의 과거 제도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에서 달라진 게 뭘까?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없어졌어요. 지금 조선시대에 문과 있고 무과 있고 잡과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비해서 새로 생긴 거는 무과가 새로 생겼죠. 고려시대 무신들은 무식합니다. 그래서 무시당한 애들이 고려시대 무신들입니다. 자, 무과 없었습니다, 고려시대. 네. 그리고 뭐가 없어졌을까? 승과가 없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무과가 생기고 승과가 없어진 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차이점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합격자는 대부분 양반 자제고요. 상민이나 향리 자제들을 주로 무과에 합격하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자, 그리고 다음 달락 넘어가서 3년마다 시행하는 정기시험 식년시라고 합니다. 식년시. 자, 그리고 이제 수시로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수시로 실시하는 특별시험, 뭐 증광시, 알성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프린트 참고하세요. 학습지. 그리고 대개 속과에 합격해서 생원이나 진사가 된 이후에 대과인 문과시험에 응시하게 되고요. 무과는 고려와 달리 조선에서 제도화됐습니다. 고려시대와 다른 점입니다.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별도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음서가 좀 달라졌대요. 음서를 통해 고위관리의 자제는 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직에 등용되는데 그건 똑같습니다만 고려에 비해서 음서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대과에 합격해야 했습니다. 즉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가게 되면 승진이 안 됩니다. 실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는 고려와 비교해서 조선 사회가 능력을 더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추천을 통해 관직에 오르는 천거도 있지만 사실 거의 시행되지 않습니다. 천거는 딱 한 가지 예시 나올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종 때 조광조와 관련돼서 나오는 현량과라는 게 거의 유일한 예시입니다. 어질현자에다가 조을량자 써가지고 어진선비를 뽑기 위한 제도라고 해서 천거 현량과 실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외엔 거의 안 쓰이고요. 그 다음 교육제도 관리선발을 위한 시험제도와 연관돼서 마련이 됩니다. 문관 양성을 위한 유학교육 강조하면서 서울엔 성균관과 사부학당, 지방의 군현에 향교 있었고 그 외에도 사립교육기관으로서 서원, 중고등을 대체합니다. 그리고 서당, 초등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교육은 각 해당 관청에서 알아서 담당하는 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가에서 주도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래도 문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교육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앙의 교육기관 성균관에서는 오로지 유학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관리등용제도와 교육제도 보셨고요. 이제 그 다음 장에 조선전기의 경제 모습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